아이가 오르기에는 높고 험한 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네가 봐도 험해 보여요. 일단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나. 오, 위험하고 길이 험하면 험한 대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여성. 산을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 지치지도 않은지 펄펄 날아갈 기세다. 자세가 안 잡혀 있어요. 여기가 좀 험하긴 해. 어른들도 여기 올라오기가 좀 벅차요. 어머, 근데 너무 시끄러다. 그리고 지치는 게 되게 안 보여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친 산길. 결국 발을 헛디뎌 넘어지긴 해도 절대 울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다. 방심했어요, 방심. 아, 그래도 뭐 비록 6살 어린 꼬마지만 등산 경력은 3년. 인생의 절반은 등산을 해왔다고. 제가 잡혀있네요. 올라왔어요. 쨍쨍 내리쬐는 날씨에 모두들 지친 기세. 이건 아기가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경사심한 계단도 기운차게 걸어가던 녀석이 아까부터 올라가는 폼이 어째 뭔가 이상한데. 아, 지금 정상 가려면 왜요? 살짝 민망한 상황 발생. 왜요? 네가 소리 지르니까 그렇지. 가시. 왜 그러지? 정상 올라오는 땀 엉덩이에 땀 깨났어요. 인간 선풍기가 최고다. 분을 바르고 올라가셔야 돼요. 잠시나마 더위를 식힌 뒤 아픈 엉덩이를 들고서 산을 계속 오르는 여성. 떨어졌나 봐. 인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산이 어디 있을까? 드디어 정상이다! 와! 해발 547m 정상에 도착. 와! 탁 트인 절경이 맨 먼저 펼쳐지고. 여기가 어디야, 준씨가? 정상. 정상? 정상. 여기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얼마큼? 정상에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과 새소리가 가장 좋다는 준식이 나이는 어리지만 산의 묘미를 제대로 터득한 듯. 14번째 올라왔어요. 14번이요? 여기를 14번이나 왔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너무 어린 나이라 맞는 등산화가 없다고. 어우, 신발이 크면 힘들어요. 이만큼이나 큰 거예요? 예. 야, 저거 정말 이것도 힘든데. 제일 잘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신어요? 다치게 되시고. 예, 신발창을 넣어서 신발창을 아니. 두꺼운 거를 놓고 이렇게 하나 깔아서. 예. 잠시만요. 이제 올라오자 그래요. 먼저? 예, 먼저 올라오자 그러고. 중간에 내려가진 않아요. 한번 올라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지까지는 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정상의 기운을 만끽하고 들은 곳은 약수터. 6살이 약수 먹어. 이렇게 산에 못 마시는 약수는 그대로 네. 맛있다. 어린이가 물만 나겠어요. 네, 6살이 약수 아빠 친구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러 혼나요. 아, 그럼 근데 산에서 라면 먹어도 되잖아요. 왜 못 먹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네? 기사금지. 저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는데요? 끝난다구나. 아. 산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등산 시 지켜야 할 수칙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산에서 과도한 음주 행위는 이게 어디 빵집스러워 무하시는 건가요? 노상 방뇨도 역시. 아, 그러면 나오던 것도 멈추죠. 이 설마 산에서 흡연을 아니 아니대요. 그럼요. 요로코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것도 시원이에요. 네. 돌탑이네? 야, 돌탑이다. 뭘로 할까 우리? 여기 있다. 산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어떤 거? 바로 돌탑에 소원을 비는 일이라는데. 소원 빌어봐. 무슨 소원을 빌어요? 6살이. 우리 새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직 어리지만 제대로 산을 즐길 줄 아는 준식이. 산행이 끝난 뒤 등산하는 건 제일 좋지만 샤워하는 건 제일 애기네요, 애기. 영원하고 싶어요, 영원하고 싶어요.